우리는 그 치아가 보면 충치가 있어요라고 많이 네. 물어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충치가 많은 게 아니라 네. 거의 크랙과 마모예요. 아이고. 증상이 어떻게 시작을 되냐면 조금 뭐가 시큰거려요. 찬물 먹을 때 좀 시린 것 같아요. 아.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반가운 분 나와주셨습니다. 이동환 TV의 공식 치과 꿀팀 요정이시죠. 미니시 치과병원의 강정호 대표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정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나이대별 치아관리법. 네. 우리 치아도 네. 그 노화가 돼요. 그렇죠. 네, 또 입문도 노화가 되고요. 네, 네. 그래서 관리법도 그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네. 그럼 가장 젊은 나이 네. 예, 몇 살 때부터? 사실 10대부터 시작이죠. 10대부터. 예, 이때까지는 정말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충치가 잘 생기기 때문에 충치를 막아내는 예방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럼 역시 잘 닦고 네.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충치의 원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균이거든요. 그쵸. 예. 세균이 낀다는 것은 어디 잘 낀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불규칙한데.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치아를 보면은 치아와 치아가 맞닿는 부위. 그다음에 치아를 잘 보면은 그 씹는 부위에 홈이 있어요. 네, 네. 그 홈 부위가 바로 충치가 잘 생기는 부위예요. 예. 예. 그래서 그 홈을 메꾸는 치료가 있거든요. 레진 같은 걸로 메꾸는. 메꾸는 치료. 예. 그런 예방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를 잘 닦을 수 있는 도구를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불소가 좀 농도가 높은 치약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예. 예. 왜 그러냐면 충치가 네. 생겨도요 네. 그 불소가 치아를 재광화를 시켜요. 재광화. 예. 예. 바로 충치를 전문용어로 말하면 탈회라고 표현해요. 탈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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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이 바로 당을 섭취하고 분비하는 물질이 산인데 산에 의해서 무기물질이 탈회되는 현상을 우리 그냥 충치라고 편하게 부를 뿐인 그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탈회가 됐어도 그 우리 그 미네랄 같은 게 입안에 네. 다시 들어오게 되면요 재광화 그러니까 다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치아를 잘 보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치아를 보면 흰색 반점이 있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 흰색 반점이 바로 충치가 생겼다가 회복된 흉터 같은 흔적들이에요. 예, 이런 걸 도와주는 게 바로 불소 같은 예, 조금 고농도의 불소가 바로 이 재광화를 도와줍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10대 말씀해 주셨는데 그 20, 30대로 넘어가면 네.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맞아요. 이제 20, 30대는 이제 영구 치열이 이제 완성이 되고 네. 드디어 평생 쓸 치아가 이제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20대는 어때요? 20, 30대는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네네. 어떤 병의 원인이 있어도 네.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예. 네네. 이 병의 이때부터 잘못했던 모든 잘못됐던 것들이 네네. 바로 4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0, 30대는 건강해 보이지만 네. 이때 잘못된 게 40대, 50대 돼서 나타난다? 맞습니다. 아, 그럼 20, 30대 주의할 게 있겠네요. 네. 네. 우리 치아를 교정하잖아요. 네. 근데 치아를 교정을 하는 이유가 이가 틀어져서 보이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치아 교정을 네. 치료라 생각을 해요. 아, 치료. 예, 왜 그러냐면 이가 아까처럼 불규칙하고 특정 부위가 튀어 올라와 있거나 들어가 있거나 하면은요. 이물질도 많이 끼지만 네, 네. 우리가 식사할 때 교합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위의 치아와 아래 치아가 계속 부딪혀요. 그렇죠. 근데 특정 패턴으로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튀어나온 치아들은 다른 치아에 비해서 훨씬 충격량이 많아요. 네, 그렇겠죠. 계속 네, 그것만 네. 집중해서 받아요. 그러면 그 치아는 갈려서 없어지겠죠. 닳아집니다. 네네. 예, 굉장히 그 치아는 안 좋게 돼요. 그래서 네. 이게 바로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게 그 네. 진행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30, 40대, 이제 40대 가게 되면 이런 네. 분들은 풍치도 훨씬 많이 생기고요. 아. 충치도 훨씬 많이 생기고 이가 더 훨씬 시리고 또 당연히 보기가 안 좋죠. 좋았구나. 예. 그러니까 20, 30대 이게 지금 이게 치열이 고르지 않은 것만으로도 맞습니다. 이제 문제가 자꾸 생겨서 40, 50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교정을 권하는 이유는 바로 보기 싫은 것만의 원인이 아니라 아, 네. 치아를 평생 건강하게 쓰기 하기 위해서 치열 교정을 권하는 거죠. 예. 그렇구나.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를 갈아가지고 네. 문제가 되는 경우. 맞습니다. 네. 우리 그 이를 가는 기전이 네. 가장 많이 밝혀진 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주로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스트레스. 예, 네.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이걸 잘 때 뿌드득 갈거나 네. 아니면 꽉 무는 이 습관을 갖게 되는데 맞아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힘이 엄청나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거를 비기능적으로 치아에 지금 로딩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때 치아에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크랙, 이가 금이 가고요. 아, 크랙. 달아집니다. 크랙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네네. 우리는 그 치아가 보면 충치가 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병원 오시면 환자분들이. 근데 생각보다 충치가 많은 게 아니라 거의 크랙과 마모예요. 아이고. 예. 그러면은 크랙 있는 거 본인이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육안으로 안 보여요. 불행히도 크랙이 육안에 보이면 100% 발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조금 뭐가 시큰거려요. 시큰거려요. 네, 찬물 먹을 때 좀 시린 것 같아요. 아, 그게 다 증상이에요. 예, 이게 증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치아의 가운데는 이렇게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크랙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상아질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뭔가 시큰하다 느끼게 된 거고 이게 훨씬 더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픈 것 같은데 찬물에 시린데 가장 마지막은 역시 뜨거운 물에 좀 아픈 것 같은데 예. 크랙이 더 심하게 가면요 이 몸이 붓습니다. 왜냐하면 크랙 사이로 세균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세균이 퍼지고 마지막에 체온은 이가 꼭 대나무처럼 딱 쪼개져서요. 어머나. 예, 이 몸 퉁퉁 붓고 마지막에 발칩니다. 아이고. 그 20, 30대부터도 크랙이 많이 생기는구나. 진행은 그때부터인데 조금씩 조금씩 가는 거죠. 우리 유리창 금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금이 조금씩 조금씩 가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이제 늦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런 증상들이 바로 30, 40대 지나서 나타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젊은 나이 때는 그래도 이러한 뭐 크랙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 갈려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 말씀해 주셨고 조금 더 진행되고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본격적인 증상의 총합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는 충치가 진행이 잘 안 돼요.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오해하시는 게 충치 때문에 뭐가 문제 생겼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가 아프게 되면은 충치는 거의 뭐 한 2, 3%도 안 될 정도로 충치 발생이 거의 아니라 치아의 원인들은 거의 다 보면 방금 말했던 마모와 크랙 이 결과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증상이 이제 결국은 뒤에 가서 40대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치주염을 유발하는 원인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균인데 이 세균이 이몸 사이에 껴있으면은 이몸뼈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데 이것도 1년의 결과물이 아니라 십수년의 결과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치아가 길어져 보이고 뿌리가 늘어나요. 그렇죠. 예, 이몸뼈가 녹아내 살이 내려가니까 뿌리 부분에는 불행히도 에나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가 금방 폐어요. 그러면 약간의 양치질만으로도 치아가 쉽게 폐이고 그 다음에 잇몸이 내려가니까 시린 증상이 나타나고 이가 흔들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확실히 증상은 이제 드러나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이제 증상은 여러 가지로 또 표현을 하죠. 시큰거려요. 씹을 때 느낌이 안 좋아요. 잇몸에서 피가 나요. 이 사이가 벌어져 보여요. 이 사이에 까만 공간이 있어 보여요. 이런 것 증상들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크랙이 생겼다, 마모가 심해졌다, 이럴 때 이제 미리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치료를 하나요? 우리 치과에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떤 치료를 하냐면 크라운 치료를 많이 권해요. 크라운. 예. 왜 그러냐면 방법이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크랙이 계속 점점 가다가 결국 심해지면 아까 발치까지 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크랙이 초기 나타나게 됐을 때는 이를 더 이상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크라운이라고 이를 전체를 덮어씌우는 거예요. 덮어씌우는 거죠. 크라운의 치법이 있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유리창에 금가게 됐을 때 그 테이프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미니 씨가 금이 갔을 때 가장 좋은 치료법이에요. 아, 지금 하고 계신 미니 씨 치료가. 네, 그것 때문에도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 크랙을 갔는데 안 그래도 금관 치아를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쓸데없이 크라운이라는 거는 나머지 건전한 치질도 다 깎아냈잖아요. 깎아내고 씌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전한 치질 손상이 너무 많아요. 근데 금이 간 것만 없애면 되잖아요. 금이 간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치질은 건전하게 놔둔 상태에서 겉에만 우리가 보강해서 두 개를 붙여만 주면 크랙이 해결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제 미니 씨를 적극적으로 이제 그 예방, 안티에이징으로 제가 권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색깔만 이렇게 깨끗해지고 예뻐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가 지금 크랙 가거나 마모됐던 부분들을 보충하고 크랙을 더 이상 진행 안 되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으로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권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치료법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만성질환자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렇죠.
네, 혈압당뇨 있으신 분들. 네, 맞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주시나요, 지금까지? 당뇨나 이런 네. 대사성 질환 같은 네, 경우는 네, 네. 혈관하고 연관이 좀 많잖아요. 그쵸, 그쵸. 즉 회복력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열적 시술이잖아요. 네. 임플란트도 그렇죠. 잇몸을 찌고 그다음에 뼈에다가 쇠기둥을 그러니까 티타늄 덩어리를 박고 그다음에 위에 다시 크라운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수식인데 네, 네. 아무래도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회복력이 느리기 때문에 폐일률, 즉 실패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전신질환 관리가 좀 철저하게 된 상태에서 예, 임플란트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발치를 하게 된 원인 자체도 아까 치아 때문에 발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잇몸 때문에 발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잇몸 때문에. 즉 풍치 때문에 발치를 하게 되는데 네. 바로 풍치를 진행을 가속화시키는 게 바로 또 당뇨예요. 그렇군요. 여러모로 예. 안 좋네. 예, 당뇨는 이를 빨리 뽑게도 만들고 예,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게 만들게 하는 원인의 가장 큰 원인 중에도 하나이고 또한 임플란트 하고 나서도 임플란트가 나중에 폐일되거나 할 수 있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당뇨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정말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아, 그럼 미리미리 치아 때문이 아니더라도 네.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 오늘 많은 분들한테 아, 이게 치아 건강을 평생 동안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은 경각심이 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관리 잘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